이람들아, 오늘은 GTA5에서 혼자서 타기 좋은 헬기를 소개시켜드릴게요. 먼저 첫번째는 세비지입니다. 세비지 같은 경우는 모든 헬기를 통틀어서 가장 강력한 화력을 낼 수가 있어요. 자, 헌터라던가 발키리라던가 화력이 강력한 헬기는 얼마든지 있어요. 하지만 그들과 세비지는 달라요. 걔들은 동료가 있어야 되고 세비지 같은 경우는 혼자서도 무쌍을 찍을 수 있다는 것. 헬기의 이점은 제자리 비행이 가능하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전투기보다 훨씬 더 정밀한 타격을 할 수가 있습니다. 게다가 무한으로 나가는 유도미사일까지 있죠. 원래는 두 발 쏘고 멈추는데 얘는 그냥 계속 나와요, 연속으로. 이 헬기의 단점이라고 한다면은 몸이 약한 것. 발사 준비하시고 발사. 보시면은 호밍 두 발이면 터져요. 굉장히 약하죠. 다음에 소개시켜드릴 헬기는 바로 아쿨라입니다. GTA5에서 전쟁을 즐겨본 유저라면은 모두 알 수 있는 헬기죠. 이 헬기의 특징이라고 한다면은 은신이 가능한 거예요. 여기서 H키를 누르시면은 저는 이제 지도 속에서 사라지게 됩니다. 상대방은 제가 어디인지 눈치채지도 못한 채 죽음을 맞이하게 되죠. 아쿨라 같은 경우는 머신건과 미사일을 번갈아서 쏠 수가 있어요. 머신건 같은 경우는 솔직히 별로 안 써요. 이거는 그냥 사람들을 겁주는 용도입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여러분들. 미사일 같은 경우는 유도미사일과 다연발 미사일 둘 중에 하나 고르시면 되는데, 먼저 다연발 미사일 같은 경우는 하나 둘 셋 넷 연속으로 네 발이 나갑니다. 하지만 이것도 정밀 타격이 가능한 고수만 쓸 수 있는 거고, 보통은 유도 미사일을 많이 써요. 이런 식으로 유도 기능이 되게 좋긴 한데 한 가지 단점이 있어요. 비유도 기능이 없습니다. 머신건 유도 미사일 끝. 따라서 라운이 잡히면 무조건 쏴야 돼요. 다른 사람을 쏘고 싶어도. 화력 면에 있어서는 조금 아쉽다고 말씀드리고 싶군요. 다음에 소개시켜드릴 헬기는 버킹엄 스위프트 디럭스예요. 이 헬기 같은 경우는 GT5에서 팔고 있는 가장 비싼 헬기예요. 무려 515만 달러죠. 이 거대한 헬기 몸체를 전부 다 순금으로 도색을 했고요. 내부에는 웬만한 호텔보다 고급스러운 휴식 장소가 마련되어 있죠. 이 안에서는 술을 먹을 수도 있고 인텐스를 할 수도 있습니다. 아니면 치킨을 먹을 수도 있고. 여러분들, 다른 사람들이 피 터지게 싸우고 있을 때 저는 그냥 여기에 앉아서 캐비어를 퍼먹으면서 그냥 사람들을 구경하면 돼요. 물론 마음만 먹으면 이 자리에서 기관총을 쏠 수도 있어요. 저기 밑에 필멸자가 따라오는군요. 그렇다면 발사! 품격 있는 귀족분들에게는 이 헬기를 추천드립니다. 여러분들, 상대방을 화나게 하고 싶은데 살을 맞대면서 싸우기도 싫어요. 그럴 때 필요한 게 있죠. 이 헬기 같은 경우는 매우 작고 매우 날렵해요. 대충 날아가도 140마일은 나오죠. 사람이 한 명밖에 안 들어 하는 이 헬기 같은 경우는 민첩하고 어디든 갈 수가 있어요. 제가 여기 다리 밑에를 통과해 볼게요. 출발. 보시면은 이쪽으로 살살살살살살살살살살살살살 이런 것도 통과할 수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죠. 여기까지. 지상에서 미사일이 날라와도 피하기가 매우 쉽습니다. 저 지금 회피 이동 안 하고 있어요. 그냥 날고 있는 것뿐이에요. 그냥 저절로 피했습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참고로 저 같은 경우도 공격 기능이 있어요. 머신건이 달려 있죠. 안 맞아요. 안 맞아요. 안 맞아요, 안 맞아요. 저기 눈앞에 레이저가 보이는군요. 제가 한번 시비를 걸어볼게요. 안녕하세요, 레이저씨. 반갑습니다. 레이저씨, 어디가요? 저기에 방탄구르마가 보이는군요. 아마도 신규 유저인 것 같아요. 그렇다면 제가 카고밥을 이용해서 저 자동차를 뺏어볼게요. 이쪽으로 와서 체크. 하이요, 반갑습니다. 이제부터 이 차는 제 거예요. 여러분들, 카고밥 같은 경우는 이제 막 GTA5을 시작하는 뉴비분들의 첫 차를 빼앗기에 안성맞춤이죠. 여러분들, 카고밥에게 있어서는 GTA5는 그냥 낚시터일 뿐이에요. 제가 원하는 차를 그냥 훔쳐다가 도망가면 됩니다. 여기서 대충 아무거나 구비클릭. 이게 걸렸어요. 이게 뭐지? 이 차는 뭔가 마음에 안 드는군요. 그렇다면 바닥에다가 버리시면 됩니다. 바이바이. 이게 바로 인생이에요. 물론 속도가 느리고 몸이 약하다는 단점이 있어요. 자, 오늘의 컨디션 여기까지. 자, 그렇다면 세팅이었습니다. I just wanna stay bad, stay mad, chip on my shoulder cause they treat me like an outcast. I ain't gonna take that, stay back, I'll be swinging hard till the hits come in all caps. I ain't gonna lay back, pray that someone's gonna help me, ain't nobody like that. I ain't gonna wait, that's all fact, give me one shot and I'll never get the throne back. I'm sick of being cautious, I'ma go cause some pain, can't stop this. I'ma steal everybody's lane, call it shoplift. Sick of hearing everyone complain when they thought it.